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튕기기를 해봤어요. 그죠? 네. 볼 튕기기를 해봤고, 이제 포핸드 화 칠 줄 알죠? 네. 포핸드를 우리가 탁구에서 화라고 부르잖아요. 알죠? 알죠? 자, 한번 쳐볼 거예요. 자, 자세 잡고, 그냥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쳐보세요. 본인의 실력으로. 자. 오. 오. 오, 아니 근데 이제 볼 튀기기를 해서 그런지 네. 힘이 많이 빠져 있는데 보니까 원래 이 정도 아, 쳤어요? 아니요. 원래 이 정도 안 쳤어요? 아니 여태는 항상 쇼트로 받아줘가지고. 쇼트로 받아줬다고요? 네. 제가 지금 쇼트로 받아주는데 제가 지금 쇼트로 받고 있어요. 저 쇼트로 받아주는데. 힘을 좀 이렇게 많이 뺀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이렇게 좀 가볍게 잘 치세요? 아니, 원래는 좀, 좀 세게 치는 편이에요. 아, 세게 치는 편이라고? 그럼 그걸 한번 보여줄래요? 지금 이렇게 약간 좀 가볍게 너무 잘 쳐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 번. 자. 자. 그렇죠. 아, 무분별하게 강하게만 치는구나. 자. 이렇게 강하게만 치고, 그죠? 이렇게 강하게 쳐야지 정상이거든요, 원래. 근데 힘을 빼고 치길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딱 포인트 보자마자 좀 약간 짚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포핸드 자세를 이렇게 취한단 말이에요. 네. 포핸드 자세를. 그랬을 때 지금 혜랑 씨가 자세는 그래도 1년 동안 했으니까 많이 잘 배웠어요. 근데 자, 보세요. 요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이렇게 서서 저 가까이 와보세요. 자, 여기 팔꿈치를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팔꿈치를. 그렇죠? 그 다음에 라켓 요 밑에 부분도 대보세요. 그 다음에 라켓 여기 앞에 부분 있죠? 네. 거기도 테이블 한번 대보세요. 손목이 약간 아래로 좀 밑으로 떨어졌죠? 그죠. 자, 요렇게 떨어진 상태를 그대로 손목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힘을 적당히 주고. 요 손에. 여기 손에 힘 적당히 주고. 자, 이렇게 손목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가야지 공이 아주 부드럽게 잘 맞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혜랑 씨는 이게 이렇게 올라타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포핸드를 한번 쳐볼게요. 한번 이렇게 그립을 놨다 잡았다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갑니다. 그렇죠, 다시요. 조금 세게 쳐도 됩니다. 네. 어이구, 좋아요. 다시. 하나, 좋아요. 하나, 좋아요. 자. 그렇죠. 좋아요. 자, 아까보다 그립이 밑으로 다운이 됐어요. 다운이 됐죠? 네. 그런다고 막 힘이 빠지고 이러진 않을 거야, 아직까지. 좀 어색할 거야, 아마. 자, 근데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공을 치다 보면, 자, 내가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뒤로 뺐어요. 백스윙을 뒤로 뺐죠? 그때 공 맞추는 이 임팩트 공 지점보다 이렇게 되면 라켓이 밑으로 떨어져요. 라켓이. 이렇게 라켓이 밑에서 출발해서 공을 맞추고 접어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스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공 맞추는 건 여기서 맞추고 라켓이 공보단 밑에 있고 그리고 나서 팔을 접어주는 게 포핸드 기본 스윙이에요. 아셨죠? 그랬을 때 이게 올라가면 뭔가 공하고 같은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회원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공을 위에서 찍어서 눌러 치게 돼 있어요. 커트 배웠죠? 커트. 네.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알겠죠? 그래서 이걸 내려서 치는 거를 좀 포인트를 잡고 활을 조금만 연습해 볼게요. 자. 오우. 좋아요. 괜찮아요. 자.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 뭐 딱히 치료할 게 없을 정도로 잘하는데? 딱히 치료할 게 없는데? 좋아요. 1년 동안 레슨을 좀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다시.
그렇죠. 어, 라켓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밑으로 다운되고, 그렇죠. 그렇죠. 소리도 좋아요. 아유. 소리 좋아요. 굿샷. 다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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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니까 이 다리 이렇게 중심 이동하고 이러는 게 좀 보이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배워보신 거죠? 아, 배웠어요. 어, 배웠어요. 네. 어, 다리 고 되게 잘하시네요.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틀면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잘하시네요. 자, 그거는 뭐 하나도 손댈 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렇게 쭉 환자분들을 이렇게 모셔보면, 어, 레슨을 어느 정도 받았으면 다리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 있죠? 네. 뭐 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잘 못 맞추고 되게 예쁘게만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좀 얘기를 해줄게요. 가장 초보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공을 언제 쳐야 되냐예요. 언제 쳐야 되냐. 어,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공을 맨 꼭대기에서 쳐요? 조금 앞에서 쳐요? 아니면 공이 떨어질 때 쳐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희랑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서 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떨어지고 나서. 공이 떨어지고 나서? 아, 아 테이블에 튀고 나서. 튀고 나서. 당연히 네. 테이블에 튀고 나서 쳐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테이블에 튀고 나서 공이 이렇게 올라올 때 쳐야 될 것 같아요. 꼭대기에 있을 때 쳐야 될 것 같아요. 꼭대기에 있을 때. 꼭대기에 있을 때. 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요. 하지만 그 꼭대기 지점을 잘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 탁구는 이 자세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리듬의 운동이에요. 리듬. 어, 리듬. 좀 리듬감 좀 있으세요? 네. 음치는 아니세요? 음치는 아니죠. 아니에요? 어, 노래를 뭐 들어볼 수도 없고. 네. 자, 구독자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뭐 노래를 들어볼 수도 없고. 자, 리듬감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럼 제가 일단은 공을 주면서 먼저 숫자를 한번 세볼게요. 리듬을. 자, 드립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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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런 리듬감. 요런 리듬감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제 라켓에 맞을 때 하나를 외쳤고요. 자, 거기 희랑 씨 테이블 떨어질 때 둘을 외쳤어요. 어, 그리고 맞는 순간을 셋이라고 외쳤어요. 자, 요거를 자꾸 숫자를 셋 주면서 치면요. 공이 아주 꼭대기 지점 타점에서 잘 맞아요. 뭔지 알겠죠? 어, 자, 한번 숫자 한번 세볼게요. 자, 갑니다. 자. 아, 세고 있나요? 아, 제가 세. 아, 그럼 무슨 제가 칩니까? 전희랑 씨가 세보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세는 겁니까? 네, 자. 지금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지금 자, 속으로 세지 말고 숫자로 한번 세볼게요. 어, 자, 숫자로 한번 세보세요. 자, 할 수 있겠죠? 네. 어, 짱, 뭐, 예쁜 목소리로. 자, 갑니다. 자, 아, 자 처음에 세줘야죠, 처음에. 하나. 처음에, 그렇지. 둘, 처음에 하나, 처음에 하나. 자,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자, 리듬이 안 맞죠, 그죠? 다시 한번 세볼게요. 자, 이 정도면 음치인데. 자,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자, 제가 한번 다시 세볼게요. 제가 다시 세볼게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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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짝, 쿵쿵짝, 쿵쿵짝. 요런 리듬이에요. 아셨죠? 네. 그때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자, 좀 겉으로 세기 그러면 속으로 세보세요. 속으로 세도 돼요. 자,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다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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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숫자 잘 세나봐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오, 좋아요. 제가 지금 공을 받아줄 때 그냥 안 받아줬어요. 아까는 예쁘게 받아줬고요. 지금 받아줄 때는 약간 늦게도 받아주고 조금 빨리도 받아주고 이런 형태로 받아줬어요. 그런데도 지금 속으로 박자를 세주니까 이게 잘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희랑 씨는 1년 배웠잖아요. 근데 네. 가장 그냥 완전히 탁구 라켓을 잡고 한 달도 안 되신 분들한테 가장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숫자부터 세라. 일단 탁구는 리듬의 운동이기 때문에 숫자를 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제 탁구 규칙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서브 넣을 때 자, 자 칠 때 라켓, 테이블, 라켓. 그죠? 그래서 이 리듬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숫자를 좀 세보는 게 가장 이 공을 잘
맞출 수 있는 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한 번만 딱 더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그렇죠. 오우, 랠리가 오래 유지되고 있어요. 아이고. 다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우. 자, 이거 제가 여성 게스트분들에서 그런지 여성 환자분들에서 그런지 되게 괜찮다는 말을 많이 쓰네요. 이전 환자분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랬는데 네. 참 빙봉 닥터 너무합니다. 네, 자, 다시. 리듬 좋습니다. 그렇죠. 그 빨라지는 게 느껴지죠? 네. 그죠? 제가 뒤에서 좀 봤다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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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들어오면서 쳤어요. 그랬더니 숫자를 세기가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크게 치료를 해드릴 게 자세적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포핸드 치시는 분들이 보면 이 각도를 약간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치는 경향도 있어요. 가장 초보분들은. 왜냐하면 이쪽으로 보내라는 걸 주문을 하거든요. 보통. 네. 맞죠? 처음에 그런 주문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혜란 씨는 이 각도도 이렇게 꺾어서 치질 않아요. 아주, 그죠? 잘 배웠어요. 자, 분당에 누구 코치인지 잘 배웠어요. 네. 자, 이렇게 꺾어 치지 않고 펴서 쳤고, 그 다음에 스윙도 팔꿈치가 접어지면서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포인트는 제가 100점 만점 중에 95점 드릴게요. 95점. 5점은 왜 안 주세요? 5점은 이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진료를 봐드렸잖아요. 그게 5점인 거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자, 이렇게 손목을 조금 내려라. 그죠? 그리고 테이블에서 한번 손목 떨어졌는지 한번 재봐라. 아셨죠? 그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숫자를 좀 세라. 알겠죠? 박자를 좀 맞춰봐야지 내가 공을 칠 때 상대방 공이 빠른지 느린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포핸드는 95점이니까 패스하고 이제 백핸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